위해 방 20개 호텔을 통째로 빌리고 승마 훈련 비용으로 월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는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문제입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사건 수사 대상자는 참고인 포함 100명이 넘는데 국가 인권단체들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 배당했다고 합니다. 미련은 형사부에 배당하고 회고록 관련 고발건은 공안부에 배당했습니다. 심지어 우병우 민정수석은 자신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자기가 지시하고 보고받는 셀프 수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의 특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해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내고 대한민국 법치를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나도록 한마디 사과나 해명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회고록이 나오자마자 금방 언론에 대고 큰 말씀 하더군요. 과거입니다. 지금이 절대